물 나왔다 물. 와.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자전거의 상태가 좋지 않지만 이번 시간에는 보통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XUS 500W 키트 모터입니다. 기존 모터들보다 많이 컴팩트해졌습니다. 27.5인치 1.95 폭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타이어에 표시된 회전 방향을 확인 후 설치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회전하죠? 먼저 타이어 한쪽 면을 리만으로 넣어주세요. 튜브에 바람을 조금 넣어주세요. 다음 튜브 밸브를 먼저 끼워주세요. 타이어 남은 면을 전부 리만으로 끼워주세요. 압력 게이지 펌프를 사용해서 에어를 주입해주세요. 최대 60프사이 타이어라면 50프사이까지 넣는 것을 추천해요. 최대 공기압에서 10에서 20%를 뺀 공기 주입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브 마개를 잠궈주세요. 기존 자전거에서 사용하던 스프라켓은 재사용을 위해서 분리합니다. 프리허브 바디 모터는 길이 때문에 9단이하 사용을 권장합니다. 락닝툴을 사용해서 스프라켓을 고정합니다. 로터 위치에 플라스틱 먼지 커버는 분리합니다. 로터 역시 재사용하거나 새 로터를 설치합니다. 모터를 프레임에 설치합니다. 스패너를 좌우로 비틀어주면 모터 설치가 쉽습니다. 모터 고정 너트 와셔 볼트를 사용해서 모터를 고정합니다. 엑셀 회전 방지 너트는 프레임 안쪽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해주세요. 모터 고정 볼트를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조입니다. 더스트 커버를 끼워주세요. 킥스탠드를 새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오래된 그립은 잘라서 제거합니다. 기존 오래된 시프터를 분리합니다. 마이크로 시프터 세트. 새 핸들 그립, 동력 차단 스위치 내장 케이블 브레이크 레버, 브레이크 케이블도 교환합니다. 브레이크 케이블 하우징에 윤활유를 뿌려두세요. 브레이크 케이블 하우징을 배럴 안으로 끼워 넣습니다. 케이블 루팅을 해주세요. 이너 케이블을 앵커 볼트에 고정합니다. 케이블을 6.5mm 정도 남기고 자릅니다. 이너 케이블 엔드캡을 설치 고정합니다. 새 브레이크 이너 케이블을 캘리퍼 앵커 볼트에 설치 고정합니다. 전륜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기존 오래된 변속 케이블은 분리합니다. 새 변속 이너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앵커 볼트에 이너 케이블을 고정해줍니다. 남는 케이블은 자르고 이너 케이블 엔드캡을 설치합니다. 오래된 안장을 분리하고 흰색 안장으로 교환합니다. LED 안전봉입니다.
스마트폰 마운트, 새 타이어를 설치한 휠입니다. 컨트롤러 박스의 양면 테이프를 부착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추가로 고정합니다. 임시로 설치한 그립을 분리하고 하프 그립 스로틀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프리볼트 라이트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헬리컬 타이를 사용해서 전선을 정리합니다. 컨트롤러와 모니터, 스로틀, PAS, 파워와 같은 배선들을 연결합니다. 이전기 자전거에 사용한 배선도입니다. 참고하세요. 크랭크 암 분리 공구로 크랭크 암 분리와 사각 버튼 브라켓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페달 자석이 이쪽으로 되어 있죠? 방향 바꿔줘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뒤쪽의 나사를 풀어주시고 방향을 바꿔서 조립해주세요. 회전 방향에 맞춰서 자석 플레이트를 설치합니다. 다른 제품으로 알기 쉽도록 작동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분리해둔 크랭크를 다시 조립해주세요. 새 체인을 설치합니다. 프론트 드레일러 이동 제한 조절, 리어 드레일러 HLB 이동 제한 설정, 변속기 설정을 새로 해주셔야 합니다. 케이스에 컨트롤러를 넣어주세요. 길이가 남는 전선을 함께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선끼리 단축이 제일 좋습니다. 자전거 프레임 다운 튜브에 케이스를 설치했습니다. 모터와 배터리 팩은 구매 가능한 주소가 영상 게시판에 있습니다. 드릴을 사용해서 7mm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리벳 너트건을 사용해서 MO 팝업 너트를 고정합니다. 배터리 마운트 어댑터를 프레임에 고정합니다. 낮은 머리 MO 볼트를 사용해서 고정합니다. 완성입니다.